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UAFS의 신작 헤븐리 플레이트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리버브레이터의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탄생한 UAFS 헤븐리 플레이트 리버브는 셀 수 없이 많은 히트 음반에서 들을 수 있었던 클래식 1950년대 스튜디오 플레이트에 잊혀지지 않는 분위기를 컴팩트하고 우아하게 제작된 스톰프 박스에 담았습니다. 헤븐리 리버브는 빈티지 브라이트, 빈티지 다크 및 모던 풀 아날로그 플레이트 세 가지 정확하고 환상적인 에뮬레이션과 디케이, 프리딜레이, 전환 가능한 속도를 갖춘 모드 컨트롤, EQ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이 계속해서 저희가 UAFX의 신작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첫 시간에는 잠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모든 상품 설명에 이 투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 이 탑밴드들 같은 경우는 투어 스케줄이 정말 살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투어를 가게 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이펙터 같은 경우는 게다가 스위치로 밟는 거기 때문에 이 견고하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은 나가겠죠. 고장이 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맞습니다.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예, 정말로 얼마나 이 UAD가 그동안 스튜디오 미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면 이제는 물론 팀이 따로 있겠지만 UAFX는 무대의 이 스테이지 미션을 위한 최적의 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K, 리버브 DK 값을 조절합니다. 믹스, 리버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모드 셀렉트, 플레이트 리버브 타입을 선택합니다. 프리딜레이, 리버브 프리딜레이 값을 설정합니다. EQ, 리버브의 EQ를 조절하고요. 모드, 리버브에 적용될 모듈레이션 양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모든 UAFX의 신작에는 위에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는 바이패스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공간계는 트레일 바이패스와 이 트루 바이패스. 그러니까 껐을 때 아예 공간계도 같이 꺼지느냐, 아니면 잔향이 남아 있느냐.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한 스위치는 이 페달마다 조금씩 기능을 달리하는데 여기는 모드 레이트, 그러니까 속도를 모듈레이션 속도를 천천히 할 것이냐, 패스트, 빨리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로우로 되어 있고 일단은 A모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위에 이제 모드까지 걸려있죠, 지금. 좋습니다. 제가 골든 리버브레이터를 리뷰를 할 때 받았던 감동. 그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모듈레이션을 줄이고요. 네. B모드에서 DK 값을 조금만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헤븐리라는 장면이 정말 잘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모듈레이션을 좀 과하게 줘볼게요. 네. 과하게 줘도 예쁘죠. 맞아요. 좋습니다. 네네. 굉장히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진짜로 UAFX가 얼마나 공간계의 진심인지 그쵸.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이고요. 만약에 이 골든 리버브레이터의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셨다면 이 가격적인 부담은 줄이면서 플레이트 나는 거기서 그냥 플레이트 리버브 사운드만 조금 이렇게 떼서 갖고 싶은데 그죠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C모드 그러니까 요게 아마 이 모던 풀 아날로그 플레이트 네. 사운드일 것 같은데 다시 모듈레이션을 줄여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다음에는 프리딜레이랑 디케이 값도 많이 줘서 조금 달나라간 사운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뭔가 약간 그 제가 플레이트 리버브를 왜 좋냐 네. 왜 좋아하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테이베코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트는 애가 약간 좀 슬퍼요. 맞아요. 뭔가 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아련하죠. 예. 네. 아 내가 이제 혼자 있구나. 약간 뭔가 이런 심지어 메이저 코드를 연주해도 슬프게 들리는. 그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 레이트도 패스트로 바꿀 거고요. 모듈레이션 좀 좁은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뭔가 공허함에 쫓아오는 이 상태에서 프리딜레이를 좀 더 많이 주고 디케이도 조금만 더 줘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많은 분야가 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혹은 이 에뮬레이티드 기술 예전에는 한참 지난 전이지만
하드웨어가 우선시 돼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처음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기타를 포함한 뭐 앰프도 주변에 이제는 공연장 같은 데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죠.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캠퍼를 포함한 캠퍼 뭐 쿼드 콜텍스도 그렇고요. 이 소프트웨어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 소스가 무기가 되는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완성된 이펙터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나는 무조건 아날로그야 라고 고집 피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굉장히 이 디지털의 역습이 압도적이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위용을 떨칠 수 있는 브랜드가 이 UAD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기술력을 잘 녹여서 아날로그 감성을 또 기가 막히게 끌어냈어요. 디지털로.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이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PD님이 되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이든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든 네. 뭐 혹은 렉타임이든 저희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와 이제는 정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라고 말하는 게 좀 그 가르던 그 선 자체가 그죠. 예전에는 뭐 그래도 많이 좁혀졌다 뭐 상호 공존이다 뭐 아니면 뭐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런 영역으로 약간 그래도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네?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다면 요즘은 흐려지다 못해 이 대통합의 시대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날로그가 뭐다 디지털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아날로그적인 하드웨어를 들고 다닐 수 있다라면은 또 그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홈 스튜디오가 많이 발달하게 된 이유도 내가 그 스튜디오에까지 가서 거기서 세팅을 하고 돈을 써서 시간을 버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요즘에 네. 정말 중요해요. 이동간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진 시대다 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고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예로 제가 만약에 이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가 또 그 이동 중간에 아니면 혹은 내가 거기에 가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좋은 퀄리티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좋은 스튜디오에 있는 하드 이제 그 아날로그 이 장비들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똑같은 1:1 매칭이 되는 뭐 장비들이 똑같이 있는 스튜디오를 간다거나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또 이게 뭐가 발생하냐면 결국에도 이제 시간과 이동 그리고 이제 돈이 맞아요.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이동 거리와 우리가 시간 투자 대비해서도 정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아지고 디지털화되고 아니면 소프트웨어화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UAD가 그거를 너무나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브랜드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UAD에서는 UAD 뭐 이름은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캐비넷 심으로 옥스 같은 걸 만들었고 네. 소프트웨어에도 지금 앰프 헤드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안 나올까요? 저는 100% 나옵니다. 감히 예상해본 건데 네. 감히 예상해본 건데 그거를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떠한 형태가 됐던 간에 이 한 방에 원보드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나오는 거에 대한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시가 되는 순간 판도가 또 한번 뒤집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UAFX 헤븐리 플레이트 리버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좋은 발걸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 이펙터에 대해서 리뷰 드릴 거는 뭐 예진작에 그 저희가 뭐 이 전 원래 요 얘만 똑 때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골드에서 이미 다 했고 뭐
사운드 좋은 거는 이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페달보드에 작게 플레이트 리버브를 놓고 싶으신 분들이 탁 캐치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의 마음을 사로잡다. UAFX가 기타리스트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진심인 브랜드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역시나 만점을 받아갑니다. 이 계속해서 저희가 UAFX의 신작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공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